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해서 몽독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laughs>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주일에도 주님께서 함께 해 주셔서 은혜와 그리고 그 말씀의 충만함을 받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육의 세계가 있지만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의 세계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정을 하든 인정하지 않든 분명 이 세상은 영적 세계 가운데에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 어디 있어? 귀신이 어디 있어? 영적인 세계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부인해봤자 그 세계는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 지금 우리 대한민국 땅 가운데에 간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제가 얘기한 건 아니고요 어, 그 북한의 노동당 비서실장 출신이었던 황장엽 씨는 어, 그 남한으로 이제 어, 와가지고 한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직파한 간첩이 5만 명이라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포섭이 되고 간접적으로 간첩 활동을 하는 사람이 15만 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몇백명 수준이 아니라요, 0만 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인원이 이 한국 땅 가운데에 이 남한 땅 가운데에 간첩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 시대는 황정엽 씨가 이 소천하셨잖아요, 고인이 되셨잖아요. 시간이 지난 지금은 더 많아졌을까요, 더 줄어들었을까요? 저는 더 많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정하진 인정하지 않든 분명히 간첩은. 우리들 가운데에 활동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 우리가 또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영의 세계는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 가운데에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기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분명한 것은 영의 세계가 있고, 그게 영의 세계 가운데에 우리는 육적인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게 하나님 앞에. 딱두 부류가 있는데 그것은 어떤 사람이요? 영적인 사람 아니면 육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육에 속해 육에 속해 있는 그 육의 사람은 육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질문이 되겠죠? 여러분들은 육에 속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영에 속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신앙이 있다라고 할수 있을까요? 여러분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기독교 문학 가운데 몸에 배웠다고 해서 그것이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거로 신앙이라는 그말 자체는 믿고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즉 기독교 안의 신앙은 누구를 믿고 바라보는 걸까요? 예수를 믿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예수를 믿고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것은 유괴사람이고요. 예수를 믿고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영의 사람인다라는 거예요. 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도요. 예수님 당대에 한밤중에 한 사람이 찾아왔는데요. 그 한밤중에 찾아온 사람은 당대 최고의 신학박사였고요. 목회자였던 니고데모입니다.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 어,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 내게 이르노니 사람 이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영의 사람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볼수 없다라는 거예요. 육의 눈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바연 신학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목회자라는 타이틀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거듭나야지만 역의 사람이 되고 영의 눈이 떠야 그 나라를 볼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질문이 되겠죠. 거듭난다라는 건 뭘까요? 거듭난 거 다시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다시 태어나는 걸까요?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까지 태어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게 여러분이나 저나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는 영과 혼과 육으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모든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생기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루하크라는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그 뜻은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 넣으셨다. 영을 부어 넣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앞에 띄어져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생기를 하나님께서 불어 넣어 주셔서 우리가 뭐가 된 거예요? 생명이 된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라는 뜻이 뭐예요? 살아있는 존재예요. 뭐가 살아있는 존재? 영이 살아있는 존재예요. 즉, 우리들의 영이 살아 있어야지만 뭘볼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있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영적으로 창조되었기에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가운데 사마리아 여인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과 참된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요? 영이라고요. 그래서 나도요, 어떤 사람이 돼요? 영의 존재가 돼서, 살아있는 생명이 돼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와 있다고 예배가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앉아있다고 예배가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수많은 방해거리 가운데 여기 앉아있는 거 대단하죠? 그러나, 우리들의 예배의 완성은 뭐가 될까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영으로부터 거듭났고 영으로부터 다시 한번 소생케 되어 듣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나 저나 영적인 사람이기에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영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중심으로 생각과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육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육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바로 영의 사람입니다. 근데 반대로 나의 즐거움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어저 사람이 나를 이용해 먹는 거 아니야? 저 사람을 통해서 나는 손해 볼까 이익을 볼까 계산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나의 생각과 나의 육체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사람인가요? 나 중심의 사람인가요? 나 중심의 사람은 육체의 사람이고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바로 영적인 사람임을 깨닫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나 저나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영적인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깨달으십시오. 영적 전투에 참여하십시오.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여러분 있든 없든 우리는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이면 있다라고 알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영적인 세계 가운데에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가 예수 못 믿지 못하게 신앙 생활하지 못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존재가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 생활 자체가 어떤 생활이에요? 그게 영적인 생활이에요. 그까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기에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 행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 전투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왠주하십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그러면 분명한 것은 우리들의 싸움의 대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영적 세계 가운데 연적 정투에 참여하게 되면은 적이 있다고요. 그 적이 누구라고요? 마귀라는 존재라고요. 그러기에 여러분, 이 전투 가운데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무너뜨리는 마귀의 가장 성공적인, 성공적인 전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마귀의 졸개들 중에 가장 아끼는 마귀가 하나 있어요. 그 마귀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섭섭마귀. 이 섭섭마귀가 들어가잖아요. 교회 무너뜨리는 거을 순식간에 무너뜨려요. 내 신앙 무너뜨리는 거 섭섭마귀가 딱 들어가잖아요. 그 마음 무너지는 거는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설교가 사람을 바꿔야 안 바꿔요? 설교가 사람을 바뀌지 않아요. 변화시키지 않아요. 근데 설교 가운데에, 어, 목사님 설교가 좋아! 근데 섭섭마귀가 들어갔어요. 근데 그 설교가 아무리 좋은데, 섭섭마귀 들어가면 어때요? 목사님 싫은 거예요. 여러분, 함을며, 목사뿐만 아니라 교회 가운데 모든 것이 다 좋아요. 근데 섭섭마귀 딱 들어가죠? 그럼 저성도가 싫은 거예요. 이성도가 싫은 거예요. 섭섭마귀 들어가면, 여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더라도 신앙생활 제대로 못 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내 안에 들어 있는 막이랑 싸우셔야 돼요. 나의 믿음을 흔들고 시, 나의 신앙을 흔드는 그 더러운 영과 싸우셔야 돼요. 어떻게 싸우셔야 될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싸우셔야 돼요.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저도 섭섭할까요 안 할까요? 저도 세계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 섭섭한 막 감정이 얼마나 많을까요? 여러분 확신한 건 저를 섭섭하게 만들고 저를 흔들어대는 마귀는 뭘 무너뜨리려고 할까요?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더라고요. 그 눈을 봐야, 그 눈이 열려야 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싸우십시오.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 그리고 나의 이 교회 가운데에 흔들어되는 그 마귀의 역사 가운데에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이 싸움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할까요? 되게 신기해요. 교회가요. 어, 제가 지금까지 어, 이제 이끌어오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날이 많아야 교회가 안정이 되더라고요. 너무 신기해요. 제가 하나님을 매달려야 이 교회가 반드시 쓰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등불 기도에 미스바 기도가왜 있는지 아십니까? 간단합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 튼튼해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 흔들리더라고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기도하지 않으면 목회 흔들리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하게 만드시죠. 그리고 여러분 사 가운데 이 영적인 전투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세요. 전도하십시오. 여러분 전도하면 마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두 눈으로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그러기에 영적인 전투 가운데 꼭 참여하십시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기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기에게는 어리석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을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들에게 필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영적인 눈이 띄어서 영적 전투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도 다니고 직분도 받고 사역도 하지만 유괴속한 사람은 우리가 이 영적 정치에 참여하지 않아 정말 하나님을 잘 모를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우스갯소리 하나 있잖아요. 여러분 천국에 갔어요.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봤잖아요. 하나님을 체험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딱 만나는 그 순간에 아 예수님 하면서 그 품에 안긴다고. 그런데 육적으로 산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딱 가서 예수님 계시면 어 예수님이셨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인사한다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육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뭘로 살아간다고요? 영으로 살아간다고요. 그리고 연적청토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영적인 삶 가운데 이두 번째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바로 육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영적인 건강함으로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육적으로 건강해야 잘 살아요 안 살아요? 안 건강하면 어때요? 힘들잖아요. 하물며 여러분 두통만 와도요. 되게 힘들어요. 제가 사실 왼쪽에 어금니에 사랑니 나고 있거든요. 근데 사랑니 나고 있는데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는 그거 어금니처럼 잘 나고 있으니까 그냥 냅두라는 거예요. 두 군데를 갔는데 두 군데에서 다안 뽑아 주는 거예요. 근데 치통이 얼마나 심한지 여러분이 치통 하나도 너무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어딘가가 아파요. 어딘가가 질병에 걸렸어요. 삶을 살아가는데 힘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잖아요. 건강한 게 너무나도 좋은 거라니깐요. 하물며 융적인 거는요. 영적인 거는요. 영적인 것도 건강함이 필요하다고요. 근데, 영적인 건강함이 없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있다가요, 어, 누가 목소리가 쉬고 막 그러면 목이 아프네. 감기, 기침하고 있으면 감기 걸렸네. 아니면, 어딘가에 질병이 있으면 증상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죠? 그럼, 영적인 질병에 걸린 사람들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나타나요. 그러니까 아파 보이는 사람 병원 좀 가라고. 근데 안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영적으로 아파 보이는 사람한테 기도하라고 하죠? 목사가.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자기가 영적으로 아픔에도 불구하고 건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안 해요. 그럼 내가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육적으로는 간단하죠? 건강검진 받으면 돼요. 건강검진 받아서 내가 지금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는지 알수있다고요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은지 테스트 하면서 알수있다고요 영적으로는요. 확인할 수 있어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것으로 하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모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연적으로 아멘 아멘 여러분 영적인 것도 뭐가 필요한 거예요 분별이 필요해요. 점검이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점검이 필요할 거예요? 히브리서 4단 12절 말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우날에서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영적인 상태를 뭘로 판단하고 뭘로 분별하고 뭘로 점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건강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확 들어오죠. 그럼 그 말씀대로 살아요. 그런데 건강하지 않죠. 말씀이 싫어요. 앞에 있는 떠돌아다는 설교자의 설교 소리 가 듣기 싫어요. 좀 죄송하지만 그 건강하지 않은 증거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재밌게 읽고 그렇게 즐거웠던 하나님 꿀처럼 달았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안 읽게 돼요. 안 듣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꼭 점검할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 판단이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세 번째는 영적 가난에서 탈피하십시오. 여러분 육적인 가난 가운데에 가난이 찾아오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잖아요. 어 이제 저 어렸을 때는 사실 절, 어, 절대적인 빈곤보다는 상대적인 빈곤 가운데 좀 어려움을 겪었었던 어,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풍족하진 않았지만 먹을 거는 있었어요. 먹고는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 곰곰이 생각해보면 저 스스로 생각할 때 가난 싫더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어렸을 때 한번 생각해보세요. 가난 싫어요. 좋아요. 싫죠? 저도 가난이 싫어요. 그 그러니까 이번에 애들 그 설날 이제 연휴 때좀 시간이 내서 저희가 그 외가 쪽 할아버지 댁이 대천이에요. 보령 보령이에요. 그래서 보령 쪽에 그 석탄박물관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이제 석탄박물관을 갔어요. 근데 아이들은 관심이 없어요. 근데 저는 좋더라고요. 뭐냐면 연탄 때던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들뭐 목사님 무슨 연탄 연탄 뗐어요 뗐다니까 사람 말을 안 믿어요 연탄 뗐다고요 연탄 보일러 뗐다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아직도 생각나요 왜 예전에는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희 할머니는 아궁이를 뗐고요 저희 집에서는 연탄을 뗐어요 여러분 이 집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우풍이 심해요 우풍이 심하니까 집 집에서 이제 있잖아요 그러면 옷을 다 껴입어야 됩니다. 옷을 날껴 입어야 되고요. 어디, 어디 안이 제일 좋을 거예요. 이불 속 안이 제일 좋아요. 그리고요, 이불을 이렇게 조금 내리기도 싫어요. 왜요? 너무 지금, 그러면은 이김이 확 보여요. 그집 아니에요, 집 안. 예전에다 그랬잖아요. 저희 집만 그렇게 어렵게 살았나요? 그럼 그 시절에 있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제일, 제, 제가 제일 싫었던 것 중에 하나 뭔지 아십니까? 씻는 게 그렇게 싫었어요. 왜냐면, 하 씻을 때 저요, 어릴 적 기억에는 어머니가 뜨거운 물을 데표줬어요 뜨거운 물을 데워줘가지고 어떻게 해요? 찬물과 뜨거운 물 섞어가면서 온도를 맞추는 이거 온도 잘못 맞추죠? 돼요, 돼요, 얼굴. 그리고 여러분 씻을 때 어떻게 씻어요? 옷다 껴입고 씻는다니까요? 옷다 껴입고 이렇게 세수해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는 가난히 그렇게 다시 돌아, 그시절의 추억은 있지만, 다시 돌아가라! 싫어, 싫어. 근데 저에게는 진짜 충격적인 건 뭐냐면, 친구네 집에 갔는데, 친구네 집에 물을 트는데 뜨거운 물이 콸콸콸 나온 거요 이건 저에게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거예요. 왜요? 뜨거운 물을 데표서 드던 사람이 이거를 트기만 하면 뜨거운 물, 찬물 조절이 되면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야, 잘 살고 싶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친구 집에 갔는데, 그럼 우리 집은요, 모든 걸다껴 입어야 되는데 그 집은요, 반팔 반밥을 입고 있는 거예요. 한겨울에. 집 안에서. 이게 공감대가 형성이 안그 시절이 없으세요? 여러분 남의 집에 갔는데 우리 집은 패딩 입어야 돼요 두툼한 거 입어야 되는데 오리털 입어야 되는데 내 친구네 집에 갔는데 반바지에 반바 반바지에 반팔을 입고 있는 그 한겨울의 그 거실의 모습은 저에게는 충격적이었어요. 가난이 이런 거구나.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싫다라는 생각이 들. 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영적인 가난 가운데에 주님의 그 영의,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잖아요. 주님의 손하기에 그 영적인 부유함을 경험하잖아요. 절대 가난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다 가난했을 때, 그때는 그 가난이 뭔지도 몰라요. 그러나, 내가 그 부유함을 체험하고, 그 충만함을 체험하면 그 가난? 뭐그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주님을 만났고 영적인 가운데 충만함을 받잖아요. 그 가난을 탈피하잖아요. 절대로 그 가난의 자리 다시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그 자리가 어딘데요? 육적인 자리가요. 정말 육적인 자리에 다시 가고 싶지 않아요. 육에 속한 자리가 그렇게 싫어요. 물론 추억이 있겠죠. 추억은 추억일 뿐. 다시 그 자리로 가라면 갈 거예요, 안갈 거예요. 절대 안 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난의 자리 다시 가라면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잖아요. 물론 추억은 있지만 이제는 내가 영적으로 부유함을 받았다면, 충만함을 받았다면 그 가난의 자리 돌아가지 마세요. 문제는 돌아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절대 그 자리로 돌아가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붙잡힌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영적인 가난을 탈피하는 건 어떻게 가냐 오늘 말씀 2장 15절에서부터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영적인 가난 가운데기에 주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부요함, 그 충만함은 뭐예요? 주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알면요, 절대로 그 사단이 역사하는 육적인 마음 가운데 안 가요. 왜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소서. 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은 절대로 저 가난의 자리에 그 영적인 가난의 자리에 돌아가지 않게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가난은 비참한 거예요. 가난은 처참한 거예요. 그 가난은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근데 왜 다시 돌아가려고 하십니까? 절대로 영적인 가난 가운데에 머물러 있지 말고 탈피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말씀하고 말씀 마무리할게요. 어, 어 제가 성겼던 교회 가운데에 한 장로님이 계셨어요. 이 장로님은 한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정말 열심과 특심으로 그 교회를 세웠고 그 교회 가운데 그 장로님이 있어서 귀하게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벽돌을 다 나르기도 하고 새벽 예배도 나오고 정말 이분의 헌신과 그 봉사는 이로 말할 수 없어 그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나이가 들어 이 장로님이 암에 걸리신 거예요 암에 걸리셨고 저희 교구였기 때문에 제가 신방도 자주 가고 예배도 드리고 하는데 암에 걸리신 것 가운데 힘이 축축축축 빠져나가시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 병원에 입원하셨고 그 병원 가운데에 이장로님이 병환 중에 한 가지 환상을 봤나 봐요 그리고 그 딸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야, 저기 뭐가 보여. 그런데 그분이 너무 작아. 내가 들어갈 수 있을까? 나못 들어갈 것 같아. 저분이 너무 작아. 저 문에 들어가야지만 천국 갈수 있는데 나못 들어갈 것 같아. 그 얘기를 듣고 어, 저도 그 장로님을 또 만나러 갔습니다. 왜그 딸로부터 얘기를 들었으니까. 장로님 천국 가셔야죠. 천국 가셔야죠. 장로님 회개하셔서 믿음 가지고 천국 가셔야죠. 그런데 이 장로님이 내가 장로라고 천국 가는 거 아닌 것 같아요. 내가 교회 생활 몇십년 했다고 천국 가는 것 같지 않아요. 내가 벽돌을 나르며 교회를 세웠다고 천국 가는 것 같지 않아요. 그 문은 너무 작습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누가 봐도 믿음 생활과 신앙 생활을 잘 하셨던 장로님이에도 불구하고 그 문은 작다며 한탄해하는 자기 스스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나 저나 천국 가야 됩니다. 그런데 육의 사람은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교회를 다닌다라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고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천국 갈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에 대해서 충격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다 구원 받았다 치고 말씀 전하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 대부분이에요.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일산방주교회 성도님들 꼭 기억하십시오. 믿었다 치고가 아닙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지옥입니다. 내가 몇십년 신앙생활했고, 내가 직분이 있고, 내가 신학적 지식이 탁월하고, 성경공부했고, 내가 어느 교육을 받았다고 해도 그것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철저하게 영적인 사람 되야 됩니다. 뭐요? 예수 믿고 거듭나야 천국 갈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읍시다. 영이 사람 됩시다. 내 안에 있는 육적인 그 거칠해들은 다 잘라버리고, 다 끊어버리고, 다 태워버려서 오늘 이 시간 영적인 사람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